올해 중3부터 적용받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는 등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기존에는 100명 중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았다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, 80점 이상은 2등급 등 10점 단위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.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만큼 변별력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 수시로 몰린 학생들의 내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학 역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본고사 실시 등 대안 마련에 나서게 돼 사교육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. 실제 중학생 대상의 이 학원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앞두고 교육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학원이 이 학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대학별 맞춤형 교육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입니다. 점검하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거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만약에 절대평가를 바뀌면 이제 고등학교는 어떻게 준비를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교육은 백년지 대계인데 너무 자주 정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정책이었으면 이런 바뀌는 과도기에서 제일 피해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.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과 학부모, 고등학교와 대학 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합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